모발이식의 가장 큰 장점은 측면까지 수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옆이 넓적한 동양인에서는 사실은 이쪽을 좀 건드려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모발로 채우면 얼굴이 훨씬 작아지는 인상을 주거든요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은 이마를 줄이는 방법 중에 크게 이제 이마축소술 그리고 모발이식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. 방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마축소술의 장점은 수술 직후부터 이마가 바로 짧아져요. 그리고 회복도 빠르죠. 실밥만 뽑으면 되고 즉시 효과를 보고 밀도 걱정은 안 해도 된다.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장점이고요. 모발이식의 가장 큰 장점은 측면까지 수술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마축소술은 물론 전형법들이 나와서 여기 측면을 조금씩 내리는 선생님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평으로 떨어집니다.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곡선으로 이 측면을 할 수가 없어요. 옆이 넓적한 동양인에서는 사실은 이쪽을 좀 건드려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는 모발이식이 좀 더 유용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이마축소술은 어쨌든 앞쪽에 절제를 하기 때문에 흉터가 보일 수 있거든요. 근데 모발이식은 굉장히 작은 구멍을 넣고 만들기 때문에 흉터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아요. 반대로 이제 단점들을 얘기하면 서로의 반대가 되겠죠. 모발이식의 단점은 모발이식 효과를 볼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과 그 수술 시간이 훨씬 길어요. 이마축소술은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일반적이라면 모발이식은 기본적으로 3, 4시간 이상은 걸리죠. 그런 것들이 이제 모발이식의 단점으로 볼 수 있고요. 반대로 이마축소술의 단점은 흉터예요. 의사 선생님들의 손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환자분의 체질도 되게 중요해요. 얼마나 절제를 하는지 그리고 흉터가 잘 남는 살성인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흉터 컨트롤이 조금 어렵다는 거와 두피 감각이 이 앞쪽에서 절제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 올라가는 신경들이 좀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예전에는 두피축 수술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모발이식만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특히 남성에서는 이마축 수술, 두피축 수술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잘 맞춰서 수술을 해놔도 탈모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, 남자는. 근데 이마축 수술을 올라가면 선만 이렇게 남고 이마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마축 수술을 하는 경우에 이 코너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탈모 진행 문제 때문에 또는 흉터 문제 때문에 모발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.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. 전적으로 제 의견이지 이마축 수술보다 모발이식이 훨씬 좋은 수술이야 라고 얘기 드린 건 아니에요. 저는 이게 더 좋은 결과를 만들고 제가 했을 때는 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 방법을 택한 것 뿐입니다.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. 이마 여기 선 시작하는 부분부터 요 미간 눈썹 사이 있잖아요. 요 미간까지 거리가 1 그리고 미간에서부터 여기 인중 시작 혹은 코끝으로 보기도 하는데요. 저는 그냥 인중 시작점이 거의 코끝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여기 또 1 그리고 여기 인중 혹은 코끝에서 여기 인중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턱끝까지가 1 1:1:1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근데 동양인들이 좀 어려 보이는 이유가 턱이 작은 것도 한몫하거든요. 그래서 보통 동양인은 1:1:0.9 정도를 일단 황금 비율이라고 보죠. 동양인들은 여기가 열린 사람이 많거든요. 그러면 얼굴이 커 보이죠. 근데 보면은 이마 여기 보면 괜찮은데 여기가 이렇게 넓어서 넓다고 느끼시는 분은 여기를 내릴 필요 없거든요. 그리고 오히려 이마의 폭을 낮춰서 하면 사람이 더 넓적해 보여요. 그러니까 여기가 짧아지면 여기가 더 넓어 보이게. 그런 분들은 조심해서 가운데 라인보다는 측면. 동양인의 헤어라인 교정, 미적인 그 모발이식에서는 이 측면이 사실 되게 중요해요. 우리가 헤어라인 디자인을 할 땐 높이를 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간에서 포인트 잡고요. 그다음에 여기 인중이나 코끝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이 길이를 보통 재요. 턱은 좀 작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하고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뭐 물론 계속 그런 건 아니죠. 그려놓고 얼굴 전체 밸런스를 봐야 돼요. 예쁜지를. 우리가 이마선이 여기서 끝나니까 한 이 정도를 우리가 내려준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남자의 헤어라인은 이런 약간의 M자 각이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. M자에 한이 맺힌 분은 이걸 자꾸 꺾어서 여기를 둔각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아니면 둥글려 달라고 하시거든요. 근데 너무 둔각을 만들면 좀 부자연스러웠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듭니다. 그래서 자연스러운 걸 추구하시는 분은 최대한 이 각을 좀 살려놓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M자는 남자는 기본적으로 있습니다. 근데 M자가 깊은 사람을 덜 M자로 보이게 만드는 거지 M자를 아예 없애서 동그랗게 만들면 좀 여성화되는 느낌이 있어요. 정면에서 봤을 때 거의 수평 느낌의 디자인을 많이 하게 됩니다. 끝을 살짝 굴리기도 해요. 많이 굴리시면 안 되고 각이 너무 싫다고 하는 분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. 지금 여기는 정면샷이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전진시켜 주는 거죠. 그래서 이 옆머리 각은 살리고요. 약간 이런 식으로 전진시키면 이마의 좌우폭을 줄일 수가 있죠. 좁은 분은 굳이 할 필요 없어요. 뭐 각은 조금씩 지금 다르게 디자인되긴 했습니다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주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헤어라인 디자인을 실제로 불규칙이 꽤 많이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합니다. 근데 그림으로 그릴 때 이렇게 보여드리면 사실 좀 지저분해서
굉장히 불규칙한데 저 보이나 초점이 잡히나요? 근데 아무튼 이게 굉장히 불규칙한 게 정상입니다. 그래서 반쪽만 그려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안 한 쪽하고 느낌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 이게 훨씬 좀 젊은 느낌이죠. 요 맛에 저희가 모발이식을 하는 거죠. 네, 이런 좀 젊어 보이고 어린 느낌을 주고 그림에서는 볼 수 없지만 M자가 되면 문제가 이걸 꼭 이렇게 올백을 해서 M자를 보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머리를 내렸을 때 M자를 타고 여기가 이렇게 갈라져요. 이제 앞머리가 갈라지면 되게 피곤해 보이거든요. 그래서 앞머리 갈라짐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오신 분들 많아요. 이걸 하면 앞머리 갈라짐도 꽤 많이 개선되죠. 남자 헤어라인 교정은 보통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네, 여성 디자인도 기본적으로는 똑같은데 일단 폭부터 볼 건데 미간과 인중 시작 부위를 재서 자로 재서 그걸 같은 폭을 잡고요. 그래서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가운데 포인트를 잡았어요. 그래서 우리가 한 이 정도 실제로는 뭐 한 1, 2cm 정도 되겠죠. 이 정도를 내리는 건데 관자놀이 피크 포인트가 있는데 요 눈썹 끝에서 45도 상방에 보통 만듭니다. 이게 정면 사시기 때문에 여기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 저희가 2에서 3cm 사이를 얼굴 비율을 보고 정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튀어나오는 피크를 저희가 그리고요. 약간 헤어라인을 따라서 나오다가 꺾여서 내려오는 라인이 사실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. 관자놀이 피크를 찍고는 옆머리로 흘러내려가죠.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형태로 구렛나루 앞까지 만들기도 하고요.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여자분들은 광대를 가리려는 분들도 많거든요. 뒷광대가 큰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. 이렇게 모발로 채우면 얼굴이 훨씬 작아지는 인상을 주거든요.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리지 않았지만 예를 들면 뒷광대가 넓은 경우에는 이 구렛나루 앞쪽까지 연장을 해서 이쪽을 좀 더 가려주는 여기 앞쪽 구렛나루 여자분들이 앞쪽까지 만들어서 얼굴을 좀 더 그러면 얼굴이 좀 더 작아지죠. 역시 또 채워볼까요? 채워보면 그래서 이쪽과 이쪽을 비교해 보시면 뭐 이미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. 머리도 훨씬 얼굴이 훨씬 작아 보이죠.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고 왜 이렇게 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이분은 이제 전형적인 남성형 탈모고 어떻게 보면 삼각형이나 부채꼴 모양이죠. 요 부분 정수리까지 연결된 요 부분인데 요 삼각형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식을 했어요. 모발 이식을 했을 때 훨씬 어려 보이고 좀 생기 있어 보입니다. 밀도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하는 거는 사진을 보시고 느껴주시면 좋겠습니다. 이분은 이 부채꼴 요 코어 부분이라고 불리우는 가운데 부분에는 그렇게 밀도가 떨어지지 않으셔서 여기는 안 했지만 요 앞에 모발이식을 제일 많이 하는 요 띠 부분 M자와 헤어라인을 낮추면서 앞에 라인을 많이 만들어줬습니다. 라인 내렸을 때 모발이식으로 이 정도 구현할 수 있으면 꽤 괜찮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. 각은 살렸어요. 약간 이렇게 각이 살아있는 게 훨씬 좀 자연스럽고 남성스러운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헤어라인 교정 한 건데요. 전형적인 M자, 이마 축소술, 측면 교정까지 같이 한 겁니다. 측면은 뭐 구레나루 앞쪽까지 하진 않았지만 요 관자놀이 피크 부분은 한 1cm 정도씩 전진을 시켰고요. 후사진 보시면 이마 폭이 얼굴 비율하고 맞춰서 했기 때문에 비율로서는 이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관자놀이 피크를 재현을 해줬죠.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약간 있어야 자연스러워서 이분은 거의 한 3cm 가까이 내린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렇게 라인을 저도 많이 내릴 때는 측면을 많이 하진 않아요. 보통 이제 길어 보이는 얼굴에서는 가운데 라인 내리는데 좀 더 모발을 많이 집중하고 측면에서는 좀 아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마 정면에서 봤을 때 느낌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밀도도 괜찮고요. 남성 여성을 떠나서 동양인의 넓적한 얼굴에서 측면이 꽤 중요한데 이걸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여성에서는 각진 느낌이 아닌 좀 더 굴려주는 동그란 라인의 헤어라인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 될 거고요. 세 번째는 고밀도 구현만 가능하면 많은 폭을 내릴 수 있다는 거. 이런 것들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은 이마 축소술 모발이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이마가 많이 넓어서 낮추고 싶은 생각이 있는 분들은 한번 내원해 주세요. 제가 디자인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